발람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발람이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피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할 만한 어떤 예배를 드려왔었던 자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결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발람의 예언을 들어보시면 놀라운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최초의 열방의 선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뭐 아수르,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게 다 맞아 돌아가요. 다 맞아 돌아가. 엄청나게 정확한 예언자입니다.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는 게 아니,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발람의 문제가 뭐냐? 발람의 문제. 발람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만을 바랬어야 됩니다. 근데 발람이 발락의 공급을 원한 것입니다. 발락의.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콜하거든요.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발락이 발람한테 무릎 꿇고 주님 믿겠다고 와가지고 회개하겠다고 해도 만나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나아만처럼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는 식으로, 근데 이제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담가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게 힘든 길을 와가지고 선제를 만나려고 예의를 갖추고 돈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 안 받겠다 그러고 안 만난다 그러고 요단강 더러운 물에 일곱 번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아 기분 나빠가지고 안 씻을래 하려다가 그 옆에 종이, 아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겠네 막 그런 식으로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해서 그 들어갔는데 이제 아기 살결처럼 되어졌더라. 아기 살결처럼. 그 알어? 아멘. 아멘. 성책 많이 봤지 이제? 알어? 나만 장군 이야기 알어? 아멘. 아 그래 다 이제 성경책 이제 알지. 예, 그 엘리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자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말씀하신 게 있어. 경고하신 게, 너는 정치인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요즘에 어떤 콜 오거든요. 근데 전화 안 받을. 전화 안 받을. 저 요즘에는요, 요즘에 거의 이동 목사님이랑만 전화해. 다른 분도 전화 안 받아. 다른 선교사님도 또 전화 안 받아. 요즘엔 좀 그랬어요. 요즘엔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를 좀 다 좀 약간 이제 또 좀 두고 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끊기 원하신다. 나는 정치적으로 올리긴 하는데 어떤 관계성 가운데 그렇게 이제 하진 않고, 제가 또 도움이 되고 싶으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또 해드리고, 내가 뭐 대가 안 받고 그렇게 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근데 아무튼 발람이 뭐가 문제예요? 진짜 예언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예배자이고 한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는데 발락이랑 친한 것이라, 그리고 발락이 주는 어떤 돈을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부르는데 발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가 막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천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발람은 예언은 하는데 자기 죽는 건 몰라. 자기 죽는 건 몰라. 죽음의 천사를 볼 수 없어.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언은 정확하게 하는데 죽음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어떤 자들이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예언하려고. 예언은 정확하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성도 과거에 다 쌓아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나귀의 영안보다도 수준이 낮은 시각을 가진 그런 영안을 가진 선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죽음의 천사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대한민국이 지금 음란합니다. 너무 퇴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제일 무서운 문화, 제가 오늘 이것도 좀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사지 문화 조심하세요. 요새 마사지 샵 되게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들 마사지샵 가지 말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성이 주물르는 마사지샵 가지 말라. 그럼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요, 꼭 예배 끝나면 간사님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따구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자 간사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또 있대요. 목사님이 원치도 않은데 자기가 막 해주겠다고 막 하는데 목사님이 아 그럼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또 강제로 예배 끝났으니까 내 방으로 와 해가지고 마사지를 받는 그런 데서 다 더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성이 다른 이성이 몸을 건드리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내가 오늘 얘기를 듣고 왔어요. 예? 더러운 스캔들이 다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비서를 두지 말라 이거예요. 비서를 두지 말라. 여비서를 두지 말라 이거예요. 아내나 가족분 누가 이제 비서 해주시면 되지. 예? 그리고 비서가 뭔가 일을 많이 할 뭐 담당해야 될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평생에 우리 따님들이 나중에 그런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얘기를 해놔야 예? 평생 아버지 마사지 해드려 아멘. 할머니 등 긁어드려 아멘. 예? 어머님 발 씻겨드려 아멘. 예? 미지근한 물 족욕대가 있어요. 그거 딱 이제 예? 비치 해가지고 그걸 시켜드려. 싫다 해야 그래도 아예 한번 하세요 하면서 막 이게 한번 예. 아멘. 예. 그리고 니들은 또 자녀들한테 마사지 받는 거 다음에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막 이게 또 예. 그때가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근데 그때가 또 온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지금 수많은 퇴폐업소들 많이 있거든요. 노래방, 마사지샵, 뭐 무슨 이상한 더러운 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을 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클럽 이런 데 발을 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또 클럽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클럽 문화가 꼭 음란 문화랑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새 이제 연예인들이나 어떤 다른 영화 배우들 클럽 문화 뭐 나이트클럽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다 이제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있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 발을 들여놓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가 오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들 오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양심에는 그거를 거부하는 저항력이 있을 거예요. 아멘. 절대로 클럽에 한 발자국도 가지 마. 목사님을 본받아. 목사님은 평생에 가본 적 한 번도 없어. 장애인 형님이 한번 가보자 그랬어. 나보고. 클럽도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즐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모르니까 하나도. 그래서 가자 그랬는데 내가 안 갔어. 그리고 가끔씩 피자의 땅, 영등포에 거기서 뭐 피자 먹으러 갈 때 그 삐끼들이 있더라고. 삐끼들이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막 여기 오세요 막 그러는데 나는 이제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 나는 못생기기도 했고 다리도 짧고 그리고 장인 형님이랑 같이 다니고 막 항상 거의 장인 형님이랑 거의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접근을 안 해. 그리고 근데 그 형님이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반 농담조로 가보자 그러는데 내가 안 갔어. 예, 근데 저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클럽 문화가 뭔지를 몰라. 근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음란한 거예요. 목사님을 본받아. 아멘. 예, 그리고 한번 술을 안 먹고 살아보는 거야. 한번 나시린이 돼보는 거야. 아멘.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술 먹입니다. 술 먹이려고 할 거야. 너희들 인생이 분명히 그런 날이 와요. 예언이야.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 그때 한번 안 먹어보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구별되어진 가운데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의 어떤 뭐 욕구를 채워주는 식으로 비참하게 사는 인생, 그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어떤 분이 뭐 혹시 대기업 들어갔는데 잘렸다. 그럼 또 가족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어쨌든 가족들을 계속 도와주면 돼요. 가족들을 계속 대기업에 갈 수도 있어. 근데 가가지고 또 뭐 잘리게 됐다. 그럼 또 딴 데 또 갈 수 있도록 가족들 해가지고 또 도움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하는데 술을 안 먹어보는 거야. 한 입도 한 방울도 한 방울도 안 먹어보는 거야. 아멘. 한 방울도 안 먹어보는 거야. 평생에 나시린으로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하체가 발달하거든요. 하체에 이제 힘이 몰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성욕을 절제를 못해. 우리 청소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돼. 상체 운동을 해야 돼. 근육이 등 뒤쪽으로 이제 갈 때까지 그렇게 이제 바벨을 계속 드는 운동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체에 그 근육이 위로 쫙 붙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여자들이 있는 곳에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는 유별해야 돼. 유별해. 차라리 그 남자끼리 오래 있는 게 더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 여자랑 같이 있는데 자꾸 뭘 이제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이기기가 힘들. 성적인 건 그래요. 성적인 유혹은 도망가면서 이겨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그래도 동성애 반대하는 지금 도시인데, 근데 나중에 동성애가 만연해진다. 그러면 서울을 떠날 준비도 하셔야 돼. 아브라함처럼. 아멘.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됐을 때 거기 있다가 전쟁에서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상황과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물이 넉넉하더라도 거기 이제 복지 혜택이 많이 있더라도 거기 가지 않는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지 않는 것이라. 아멘. 예.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짐으로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진 상황 가운데 복을 받고 주님만 따르는 거야. 아멘. 영향력은 대한민국 전체에 다 끼치되 욕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 강서구 후보들 이렇게 뭐 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재산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는 재산밖에 안 보여. 딴 거 뭐 일꾼이 되겠습니다. 뭐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재산이 딱 내역이 딱 보이는데, 아, 만족이 안 돼. 재산 내역을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돼. 재산 내역을 보니까 누군가 시험들만 해. 누군가 시험들만. 다 요즘에 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억지로 뭐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부자에 대해서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차라리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부를 많이 쌓는 것보다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허튼 생각 안 하고. 근데 목사님을 난 지켜주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게 돼 있지, 예배를 안 드리면, 설교를 안 하면은 목사님들이 분명히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근데 아무튼 자 하나님 앞에 발람이 발락에게 갈 때 나귀가 못 가게 막 막는데 죽음의 천사가 나귀가 아니었으면 죽였을 거라고 합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죽였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나귀가 발람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너 가고 싶으면 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예언이죠. 엄청난 예언들을 막 이제 발람이 하는데 발락이 화가 나는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 왜 축복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말하고 하시라고 하시는 것만 난 말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만 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선지자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람이 결국에는 어떤 계략을 써요? 우상의 제물 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건 아닌데 발락한테 우상의 제물을 두고 식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 밥 먹여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밖에 못 먹어요? 만나밖에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만나 먹다가 이제 우상의 제물 마시는 거 맛보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근데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뭘 만들어라? 문화를 만들어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발람이 발락에게 한 것, 발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 문화는 어떤 문화? 음란 문화. 음란 문화.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막 도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 그 근처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커플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꼬챙이로. 그리고 비느하스를 하나님 굉장히 축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비느하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발람을 깨부수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그래서 음란 문화와 대적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세상과 대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발람의 영을 가진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흐름들 지금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언도 정확하게 하고 말씀도 좋게 전하고 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사지 받는 거 좋을 수 있죠. 근육 풀어주는 게 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성이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데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미국의 테드 해가드 목사님이라고 미국 복음주의 협회 회장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마사지를 받는데 남자한테만 받았어요. 남자한테만. 여자한테 안 된다.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TV 설교자였습니다. 동성애는 나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음란하면 안 됩니다. 막 그래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남자한테 마사지 받다가 그 남자 마사지사가 동성애를 시도했을 때 그거를 허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마사지사가 테드 해가드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마사지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음란을 한 짓을 같이 행했는데 이분이 저렇게 저거 설교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그렇게 만천하에 그분 행적을 다 까발려가지고 그분이 완전 매장됐습니다. 완전 매장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미국의 진짜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내 설교를 들었어요. 테드 해가드 목사님은 내 설교를 잘 안 들을 지금도 대한민국의 테드 해가드 목사님 여러분들 생각보다 심각해요. 목사님들 음란 문제가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성에 대해서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타락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절 때 상담학과 어떤 그 교수님, 그분이 하루만 날 잡아가지고 대형교회 관련된 성 문제에 대해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여자들을 그렇게 이제 범하는 어떤 루트에 대해서 그거 상담 사례로 쫙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5년 전 거는 다 까도 된다 그래가지고 쫙 이야기하는데 더러워, 더러워. 그리고 대형교회 그런 어떤 목사님들한테 걸리면 이거는 마녀사냥 당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자들은 뭐 어떻게 도대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눈물만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담해 주시는 그분도 어떻게 대형교회에 녹을 받고 막 그러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뒤집어 엎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도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분 얘기 듣는데, 예? 임파테이션 해준다 그러면서 막 이제 가까이 기도에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여자들한테 접근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목회자가 여성도랑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아내만 가까이 해야지.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어린아이들 나를 본받아. 아멘. 아멘. 예. 여자를 멀리 해야 돼. 아멘. 특히 사춘기 되면은 여자를 멀리 해야 돼. 아멘. 근데 이제 동생은 괜찮아요. 친동생. 뭐 누나. 누나는 괜찮아. 예. 뭐 어디에 뭐 현실 남매 이래가지고 서로 막 야 이건 뭐 무섭대. 서로 막 예? 오빠 누나 막 아 동생 여동생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 야 그거 무섭대. 나는 지금 누님이랑 그렇게 싸운 적 없는데. 예? 현실 남매. 근데 예? 그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까지는 아닌데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문화. 이 문화. 그러니까 음란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루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머리 자르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골라요. 여자가 함부로 내 머리 못 건드려. 왜냐면 내가 내 속에서 그걸 또 은근히 또 좋아하는 게 또 있더라고. 여자가 이렇게 탁 이렇게 내 머리를 만져주는데 내가 은근히 싫어하지 않더라고. 근데 그런 내가 또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발소에 이제 갔는데 어떤 또 펑퍼짐 아저씨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잘라줄게요 하면서 잘라주시는데 아주 개판으로 자르시더라고. 완전히 호소비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이거 막 웃으시더라고. 너 머리가 막 그게 뭐냐 이러면서 막 그 내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가라는 데만 내가 가는 거지. 예, 내가 그렇게 왜냐면 나는 나를 알거든. 나는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거든. 예, 여러분들 나는 예?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조심합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나는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안 해. 차에 다른 여자 안 태워. 여자 안 태워. 난 아내만 딱 태우고 또 저희 누님만 태우던가 뭐 그러지. 어머님만 태우던가 그러지. 예? 다른 사람 안 태워.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걸리면, 그리고 젊은 청년들 가운데 잘못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족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십니다.